네, 지금부터 각종 케이블을 갖고 시연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실제로 케이블들을 이것저것 꽂아가면서 시연을 할 텐데요. 참 준비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참 압권이네요. 대단합니다. 괜찮죠? 맴장수 같은 이 느낌. 예. 참. 그뭐선 그러니까 줄의 메이커는 다 있는데요. 또뭐 몬스터 저거라고 뭐딴 줄을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지금 제가 목에 걸고 있는 거는 네 개인데요. 하나는 몬스터예요. 네, 하나는 하나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우리 강일이가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종 그래서 케이블을 주워다가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1번은 여러분들이 기타 사면 그냥 네, 주는 서비스 케이블이고요. 서비스 케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저기 뭐 그냥 이런저런 강일이가 현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이는 그냥 번들 케이블, 기본 케이블. 그러니까 성당에서 이제 훔쳐다가 만들었대는데요, 강일이가. 무슨 원래 장발장 같죠? 예, 그래서 성당에 마이크 케이블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이 남아 근데 아무도 안좀 써서. 괜찮은 케이블이니까 서비스 케이블보다는 훨씬 좋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용 기타 전용 케이블까지 급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케이블은 세 번째는 까나레 까나레 기본적으로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개조를 한 브랜드가 그렇죠 모델입니다. 개조를 한 모델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강일이가 만들어줬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연을 해볼 건데요. 1, 2, 3, 4번으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라 생각하시고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좀 같습니다. 미묘하게 미묘한데요. 여기가 저희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녹음돼서 인터넷을 거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갈 때까지 좀 열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어쨌든 티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예, 해보고요. 그리고 뭐좀 여기서 무슨 블라인드 테스트를 뭐못 들었다고 해서 뭐 맡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몬스터 케이블이 실제로 정말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들었을 때확 튀어나올 정도로 뭔가 좋은 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도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사실 테스트인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네, 똑같은 세팅으로 똑같은 연주를 해볼게요. 1번이 제일 좋은데? 1번 해보고 네, 비교 대상이 없어서 제일 1번이 좋죠. 요거죠? 네. 3번이 빨간 거죠? 네. 4번. 갑니다. 네. 네, 이렇게 연주를 총네 가지 잭으로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케이블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귀로 느껴지실 만큼 과연 차이가 있었는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여기서 듣기에는 미묘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1번 케이블은요. 1번 케이블은 여러분들 기타 사면 그냥 드리는 네, 서비스 서비스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입니다. 네, 서비스 케이블이었고요. 그리고 2번 케이블은 그냥 동네 어떤 뭐 행사장이나 이런 뭐 이벤트 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저잭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 그냥 거기서 주는 네, 그래도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다목적, 범용 네, 범용. 다목적 케이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케이블보다 약간 뭐 좋거나 비슷하거나 네, 거의 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그냥 그 정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꽤나 괜찮은 중급 이상의 브랜드의 케이블을 강일 씨가 개조를 해서 네. 네, 좋은 퀄리티로 맞춰놓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오늘의 주인공인 몬스터 케이블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듣기에는요, 확실히 좀 몬스터 케이블이 조금 더 풍성하고 밸런스가 좋다라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고요. 3번도 꽤나 뭐 풍성한 느낌이 있었는데 1번하고 4번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이거 느껴질 만큼 해볼까요? 1,4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4번 1,4 네 전신국 교환수 같아요. 네, 네 들어갑니다. 리프를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네, 4번으로 끼고요. 네. 몬스터를 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케이블을 끼고 야 이건 별론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네. 확실히 뭐, 하이가 서네. 예, 이건 뭐 끼고 한다고 해서 딱 케이블을 막 끼고 하자마자 야 이건 별론데 이걸 딱 끼고 하면 야 이거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집중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야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톤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히 레코딩이라든가 아, 좋은 그쵸. 결과물을 뽑아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뭐 내가 듣기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거는 약간 저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기서 뭐 또 플러그인을 통해 갖고 이제 뭐 우리 뭐 방송 이걸 마스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사이즈를 줄이고 네. 유튜브로 올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러면서 그 차이점이 되게 많이 사라졌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차이점이 안 들린다고 하셔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도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면 아직까지는 케이블에 큰 돈을 투자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장비는 자기가 실제로 들리고 알겠다 싶을 때 그때 부족함을 느꼈을 때 바꾸시는 게 가장 자기의 실력에 맞는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장비병 도져갖고 최고의 장비로 싹 맞춰놓은 다음에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비교 직접 비교해보셔서 모르겠으면은 그거는 뭐 창피한 게 아닙니다. 경력의 그쵸, 문제인 네. 거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서 아 그럼 나 아직 케이블 비싼 걸 살 땐 아니구나 라고 다른 데다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러 오시면은요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몬스터 좋네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꼭 들어보시면 꼭 네. 들어보시면 많이 그러세요. 네 거기서 지금 네. 들으셨는데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면은 꼭 현장에 오셔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케이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대1 교환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도하기엔 좀 비싸긴 하지만 네. 그나마 조금 부담을 덜고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몬스터 케이블 두 개로 시연을 오늘의 주인공이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몬스터 케이블끼리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 몬스터 케이블 아주 저 두께가 뭔 뱀이죠? 구렁이 뱀. 같은 게 어우 진짜 두텁기가 그래 홍수 안 펴져요. 정말 테이블이 그 아니라 탯줄이야. 탯줄. 네. 자연재해 자신 있다는 말을 알겠어요. 이거 뭐 욕조에 담거나도 이상이 없겠는데요. 이거 누굴 구조해도 되겠는데요? 던져서. 예. 아, 이거 갖고 때리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흉기. 네. 이거 엄청난데요,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게 네. 와, 진짜 이 뻑뻑함이 무시무시하네요. 뻑뻑함. 예. 뻑뻑함이 진짜. 아니,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뻑뻑함. 좀 부드러운 거예요. 예, 이건 플렉시블이에요. 예, 굉장히 예. 부드러운 거고. 아 이게 예. 뭔가 이렇게 너무 굵으니까 위화감이 예. 느껴져갖고. 아니 이게 사실 스네이크 케이블도 이만한 거 있지 않아요? 믹서에 들어가는 것도. 예, 그렇죠. 그것보단 얇지만. 근데 뭐 기타 케이블 일반적인 케이블에서는 2배 반, 3배 차이 나는 것 같은. 이걸 이렇게 좀 헐거워질 때 있잖아요. 여기 아웃이 헐거워질 때
이거 끼면 그냥 지가 빠지겠는데 무게로. 아 그러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거 무거워. 확실해요. 소리가 안 아, 네.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두 개 비교해 볼 거는 스튜디오 프로 하고요 퍼포머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스튜디오 프로가 네. 길이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른데 최고 사양으로 가면은 한 99,000원까지 가고요. 10만 원. 스튜디오 프로가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퍼포먼은 한 6만 원 정도까지 네. 그래서 3분의 2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연결한 게 뭔가요? 이게 퍼포먼입니다. 네, 퍼포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풀 볼륨인데요. 볼륨 좀 줄여볼게요. 6 정도 줄. 이게 참 좋죠. 이게 다 끌어당기는 것 같아. 볼륨이 낮아서 줄여도, 지금 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손맛이 사는 걸로 보아. 원래 보통 볼륨을 줄이면 약간 톤도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원래. 네. 이건 확실히 좀 살아있는 느낌. 사실 뭐 어디까지가 케이블의 역량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무슨 타이어 시연하면서 요거 달고 가니까 더 좋네. 근데 이게 차가 좋은 건지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 그렇죠. 예. 어느 부분까지 진짜. 저희가 확실하게 케이블을 뭐 아 엄청나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예로 두꺼운 걸 네. 두꺼움에 이쪽을 예. 뺐습니다. 네. 몬스터 최고가 케이블이죠. 비쌉니다. 이건 중고음이 좀 세군요. 네, 중음이 좀 올라와요. 얘는. 확실히 퀄리티 좋은 풍성한 소리가 나네요. 네. 사실 이거는 스튜디오 프로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녹음실에 놓고 이렇게 얌전하게 네. 사용하시는 걸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중음이 많다는 건. 이펙트를 잘 끌어당기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중음이 좀 너무 많다. 네, 중음이 많은 게 케이블의 문제인지 기타의 문제인지 네. 어디까지가 케이블인지는 아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거보다 중음이 많죠. 아까 거보다 약간 네,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왜 많은지 왜 네.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피킹의 문제. 피킹의 네, 피킹 문제도 있어요. 내가 좋은 케이블 달고 쳤기 때문에 중음을 열심히 쳤을 수가 있어요. 3, 4번 줄을. 네. 세게 치고 막. 소리도 굉장히 큰데요. 네 그렇죠. 오우 네. 아우 오 잠깐만요 선생님. 네. 오 야 이 케이블은 소리가 엄청 크네요. 사실 톤을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맞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케이블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른 모든 실험 조건들을 통제하고 그것만 변경해서 들려드릴 수 있을 만큼 뭔가 대단한 실험 환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냥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케이블도 생각보다는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간과하지는 말자. 이렇게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버드라이브를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오버드라이브 뭐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 오버드라이브 정도와 동급인 것 같아요. 케이블이. 오버드라이브 네? 너무 싼 거 쓰면 아 네. 그렇죠. 네. 또 오버드라이브가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도 너무 싼 거 쓰면 소리 갈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버드라이브가 적어도 5D1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만 맞죠. 상태가 안 좋거나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너무 낡았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기분 나쁜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네, 네. 참고 쓰느냐 하나 사는 게 낫듯이 뭐가 좀 부족한데 케이블부터 바꿔보셔야죠. 일단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케이블부터 바꿔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 비싸죠. 네. 네. 네 비싼 만큼 돈값을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뭐 한 줄평은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몬스터 케이블 시리즈 한꺼번에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한 줄평이나 점수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일단 기타 세팅 받으시고요. 꼭 기타 세팅 받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 점검해 보시고요. 앰프도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보시고요. 이게 악기를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아, 좋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공연 빨리 야 리허설 준비해 막 이럴 때 일 덤벙대지 마시고요. 네. 마이크 위치 잘 보시고 앰프 위치 잘 보시고 이펙트 다 깔아 놓으시고 케이블 다 연결하고 전원 들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기타를 꺼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케이블도 노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아닌 한 줄평을 다 줬네요. 그러게요. 네. 어, 오늘 같이 몬스터 케이블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저희도 처음으로 이렇게 네, 케이블을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라 나름 저희한테도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어, 그리고 이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기어타임즈 스튜디오에 기증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금 협찬. 더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들려줬던 소리가 90이라면 한 90.1 정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오늘 몬스터 케이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기술고문관 생일을 맞이한 우리 기술고문관 강일 씨 또 모시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